안녕하세요. 광기남입니다. 해동된 식품은 다시 재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식약처가요, 일시적으로 해동한 후에 재냉동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 해동한 식품을 다시 재냉동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식약처가 재냉동을 허용했다고 해서 집에서 해동시킨 것을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죠. 가정에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고기라든지 생선 아니면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을 먹기 위해서 냉동된 것을 해동했는데 깜빡하고 안 먹었거나 양이 너무 많아서 남기는 경우, 한번 해동하면 다시 냉동하지 말라고 하니 다시 얼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냉장 보관하기도 좀 찝찝하고 그러시죠? 아, 물론 우리 주부님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의외로 해동된 것을 왜 다시 냉동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해동했을 때 균이 생겨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얼리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해동 과정에서 활성화된 균들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배설물, 즉 독소 때문입니다. 결국 활성화된 균들이 해동된 식품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균들이 증식하면서 배설한 독소들이 식품을 빨리 상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럼 더더욱 다시 냉동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균들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해동된 제품이 다시 어는 동안에도 이미 활성화가 된 균들이 계속해서 증식을 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고요, 일반 가정집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는 한번 활성화된 균들을 다시 잠재우기엔 역부족이고, 재냉동한다고 해도요, 활성화된 균들이 죽지 않고 독소들도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꽝꽝 얼어있는데 가정집 냉동실 안에서는 균들이 계속 증식한다는 거죠. 물론 그 속도는 냉장실보다는 느리겠지만요. 그리고 그렇게 재냉동한 식품을 먹기 위해서 다시 해동하잖아요. 최초 해동시와 다르게 이미 균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많은 배설물들을 만들어내서 음식이 더 빨리 변질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동한 식품을 다시 얼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해동 과정에서 균들이 활성화되는 거라면 최초 냉동 상태에서 균들이 이미 존재하는 거였겠네? 맞습니다. 아무리 영하 70도, 80도, 100도에서 급속냉동을 해도요, 식품 속에 균은 존재해요. 단 급속냉동을 통해 균들의 증식이 억제된 것이죠. 그럼 진공 포장된 것들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균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호기성균, 공기가 있어야 증식이 가능한 균이 있고요, 혐기성균, 공기가 없어야 증식이 가능한 균도 있어요. 즉 진공 포장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동하면 다시 얼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작년 10월 25일에 식약처가요, 소비자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서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한 후에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시고 해동했다가 다시 얼려도 되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은데요, 식약처가 해도 된다고 한 일시적 해동은요, 조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해동한 것이 아니고요, 잘 잘리거나 나눌 수 있는 수준에 살짝 해동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약처에 바뀐 이 규정은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가정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냉동식품 가공업자나 식품소분 영업자에 한해서 일시적인 해동 후에 재냉동이 허용된 것이고요,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도 허용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오직 다시 급속냉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집에서 해동한 후 다시 냉동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을 이용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